그만해 이제 나왔으니까. 나 열심히 하긴 하지. 인정. 1년 전이랑 운동하는 열정이 확실히 달라졌어. 그래? 그럼 나 라인이도 이제 보여? 아직 라인은 안 보이고 열정만 보여 지금은. 에이 장난. 에이 솔직하게 말해도 돼. 아 본인이 더 잘 알면서 사진만 봐도 작년이랑 다르잖아. 끝까지 대답 안 하네? 뭐야? 죽을래? 나를 사랑하긴 하지. 어? 좀 섭섭한데? 그래? 내가 코치로 태어났으면 나를 사랑했을 거야? 그럼 나는 꿀벌로 태어나서 사랑했겠지. 이거 좀 살짝 이상하지? 그래. 아니 근데 무슨 동기부여를 받았길래 죽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? 동기부여? 동기부여라기보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지. 그게 뭔데? 어? 손흥민? 아유 어떡해. 뭐야? 동기부여가 손흥민이야? 감이라. 아 방송. 아 저 손흥민 무슨 죄야? 아 나는 그 찰칵 세레모니 아닌 줄 알았어. 아 오케이. 아 뭐야.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미호TV 채널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그리고 TV판선에서 불러주시는 PD님들, 작가님들 다들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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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시바 요즘 일이 많아져서 아주 행복하고요. 그리고 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미호가 되겠습니다. 네 조금도 많이 불러주시고요. 제가 페이를 적당히 받겠습니다. 아니 갑자기? 갑자기 뭐야? 어필하는 거야? 이거 뭐야? 나 생각해보니까 오빠는 전생에 이순신이었고 그리고 나는 이순신 배에서 너 죽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. 에? 아니 생각해봐. 나는 이제 일이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. 약간 뭔가 살아 숨쉬는 것 같고 뭐 그 뭐지 창의 관리도 하게 되고 어? 그리고 뭔가 살 맛이 있고 내줘요. 너무 좋잖아. 여보야 운동하기 전에 부스터 먹어서 그런지 텐션이 더 올라가니까 앞으로 그 운동하기 전에 부스터 먹지 마. 괜찮아 자기 텐션으로 그냥 하면 돼 운동. 여보야 우리 지금 걸어갈 때가 아니야. 우리 집까지 뛰자. 지금까지 운동하고 왔잖아. 뛰자. 고고 나를 따라해. 따라와. 부스터 먹지 마 이제. 어? 따라와 따라와. 진짜 먹지 마. 하 더워. 네, 땀 흘리니까 좀 개운하지 않아? 어, 개운해. 아유, 또 다 젖었어. 집에 가서 빨리 샤워하자. 어, 그렇게 나랑 같이 샤워하고 싶어? 나는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. 에이, 시침이 되지 마. 나 오빠 마음을 다 알아. 아니, 땀 냄새 나니까 샤워해야지. 알았어, 같이 샤워하자. 아 근데 냄새하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처음에 나 만났을 때 그 특유의 냄새가 났었어? 동양인에? 뭔 소리야? 특유 냄새가 뭐야? 아니 그런 말 있잖아. 동양인한테 마늘 냄새 나고 서양인한테 어떤 특유의 암내 냄새 난다고. 그런 말 못 들어봤어? 아니? 나 처음 들었는데? 오빠 처음 만났을 때 고란내가 많이 났지. 아 진짜 웃기고 있네 진짜. 내가 하루에 발을 세 번 씻는 사람이야. 아 근데 진짜로 모르겠어. 뭐 동양인한테 어떤 냄새나 서양인한테 뭐 없는 것 같아. 처음 들어봤어? 어 처음 들어봤어. 그럼 한국에서만 얘기하는 건가? 그런 것 같아. 아니 당연하지 뭐 삼겹살 집에서 마늘 먹고 대화하면. 아 그건 당연하지. 어, 마늘 냄새가 나겠지. 아 그건 당연하지. 그래. 아니 그냥 평소에. 아니 전혀. 근데 외국 사람 근처 가면 특유의 향이 그 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. 뭐 없는 사람도 있지만.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? 아니. 저기요. 아, 나 어떤 뭐 암내가 난다고? 몰랐어? 와, 개도 아니고 개소리 안 해? 어? 아니 장난이야. 아니 장난. 아,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체? 장난이야. 왜 장난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멀리 가서 치고?
아니 처음 만났을 때 냄새가 났는지 안 났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. 아니 근데 지금 평소에는 전혀 냄새가 안 나는데 지금처럼 땀 흘리면 그 특유의 냄새가 뭔지는 알겠더라고. 진짜 안 나잖아. 솔직히 안 나잖아. 장난 치지 말고. 아니 당연히 본인은 못 맡지 냄새를. 아 맡아봐. 아니 안 나. 진짜 코 대박. 나 안 나. 나 안 나. 화생방. 아 빨리 말해. 가스. 바로 샤워하네. 뭐야? 나 20분 더 난 샤워했으니까 이제 냄새 안 날 거야. 알았지? 아, 이제 장난 안 칠게. 어? 아, 딸기 향이 난다. 너 맡아볼래? 오, 근데 진짜 딸기 냄새 여기까지 난다. 야, 어떻게 10년이나 참았대? 뭘? 진작에 말해주지. 나는 그럼 마찬지를 겨드랑이에다가 끼고 다닐걸? 근데 진짜로 자기는 서양 사람인데 왜 냄새가 안 났지? 나 땀 흘리면서 냄새 난다며. 아 장난이고. 어? 그래? 그럼 아마 한국 사람들이면서 이 냄새가 없어졌나 보다. 안 없어졌어. 여보 자 아니 원래 없었으니까. 냄새 없어질 냄새가 없지. 여보야 혹시나 만약에 내가 막 암내가 나기 시작하면 꼭 알려줘. 김치볶음밥 냄새 너무 좋다. 와. 김치 오래된 것 같아. 김치볶음밥 냄새 좋다고. 근데 아직 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 뭐하냐 진짜. 신경 쓰지 마 오뚜기. 나 내려가면 진짜 죽는다. 아저씨 물 줄까? 아 그래 줘. 올라오신다. 야! 잠시만 잡아. 아니